디베이의 타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베 수학 선생님입니다. 티베이 근성 다방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지금 운동을 하고 저는 일산에 있는 메가스카이 수학학원에 출근한 상태입니다. 자, 티베이 근성 다방은 매주 금요일 업로드가 되고 있죠. 자, 5월 28일 목요일, 와우, 어제입니다. 그래서 5월 27일 수요일, 5월 26일, 5일, 4일, 3일, 1. 와우, 한 주. 거의 X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그 디드로 다이어트, 그렇죠? 디드로 다이어트. 하나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그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가 바뀌면 정말 삶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먼저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릴게요. 어제죠, 어제. 5월 28일인데, 고2 수업이 있었어요. 고2 수업을 하는데, 전화가 안 통옵니다. 전화가 안 통오는데, 학부모님이에요. 학부모님인데, 거기 맞아요? 이렇게 돼요. 거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했더니, 그, 일산에 백마 이쪽, 제가 있는 학원가가 백마 학원가인데,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대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메가수학학원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돌았다는 거예요. 메가수학. 메가수학학원에 처음에 웃었어요. 처음에는 웃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아닌가 봐요. 다른데 비슷한가 봐요. 라고 합니다. 1분도 안 돼서 두 번째 학생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전화해보래요. 엄마가 전화해보래요. 거기서 확진자 나왔다는데요. 아니야 선생님 강의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이름 모를 아저씨한테 전화가 옵니다. 계속 이게 몇 분 사이에 계속 되고 있었어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름 모를 아저씨가 전화 와서 거기서 확진자 나왔다면서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죠. 이제 인격적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은데 무슨 얘기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문자, 하나의 문자가 돌았대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문자를 학생들한테 돌렸는데 그 저희가 아니니까 저 이름이 비슷한 학원인가 보죠.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서 거기에 간 애들 전부 다 지금 뭐 이렇게 학교로 전화 주라고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왜냐면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애들도 다 지금 수업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몇 통이 더 가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또 근처 독서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 모를 막 하면서 또 학부모들도 여러분들이 오셔요. 그리고 지금 수업 받고 있는 애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전화 오시는 거예요. 거기라면서요. 오늘. 야 이게 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세상이구나 하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안 그랬어요. 그때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불안하시니까 그러겠지 했는데 야, 이게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냥 이름이 비슷해. 그나마 우리는 학원이잖아요. 학원이기 때문에 학부모님한테 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학원 원생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장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최장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연락을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근처에 계시는 학원 강사 한 분이 확진이 되셨는데 그 학원이 우리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 학원 수강생들 연락 주세요 했는데 말이 이제 와전이 되고 뭐 거의 여기로 확신시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전화를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전화를 안 받으면 사람은 의심병이 돋아가지고 여기 맞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심지어는 관리사무소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학원 원장 이게 다 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선생님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 내 블로그가 갑자기 접속자가 4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더라고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되면 이거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 학원 학생이 그런 거 아니야? 그때 아닌 거였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학원 수업을 못하게 했겠지 그쪽에서. 근데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뭘 느꼈냐. 잘못된 정보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이 세뇌가 되실 거라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불안해지는 거야. 나 여기 수업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서 야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그날 우리는 학원이니까 원생 명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라고 우리 학원 다니지 않는 학부모들도 막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식당이라고 한다면 식당인데 식당 이름이 메가스카이 식당이었어. 근데 비슷한 식당에서 확진자 나왔다면 이 학원, 식당은 답이 없는 거예요. 고객의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뭘 모르잖아요.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맞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 어떻게 이걸 할 거야? 이러시죠? 그러면서 야 글로도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세상이니까 조심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순간 좀 화가 났어요. 그 학교 문자 보낸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그거 확실히 해줘야지. 이름 비슷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돌려먹은 거예요. 사건은 늘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사건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고 믿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좋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죠. 뭐 코로나하고 연관돼서 뭐 검색어 떴으니까. 하지만 이참에 우리 학원이 더 많이 알려졌다라고 생각해서 좀 재밌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방금 전까지도 오늘 지금 전까지도 이게 에피소드예요. 다시 확인 전화 와서 아닙니다 해서 이제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하고 학원 오픈했죠. 지금 계속 TV에 다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얘기는 이게 다가 아니겠죠. 이걸로 끝나면 말이 사람 죽인다고 끝나면 안 되겠죠. 혹시 이케아라고 아세요? 이케아? 이케아라는 가구회사죠. 가구회사. 이 회사가 좀 멋집니다. 언제 생겼냐면 1948년도에 스웨덴에서 22살의 청년인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사람, 캄프라드만 쓸게요. 캄프라드라는 사람이 우편 제작을 해요. 우편물로 이제 주문 제작을 했어요. 가구 같은 걸. 근데 이게 잘 돼.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막 광고를 해줬어요. 우편으로. 동네 사람들을 광고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형, 주변에 대형 가구 사장들이 빡친 거야. 아, 제 말이 좀 그런가요?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이걸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가구는 그때만 해도 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전시를 하는데 얘 거 하지 말라고, 얘 거 하지 말라고, 얘 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캄프라드라는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시를 못하게 하니까 처음에 숨어서도 하고 했는데 압력이 해오니까 공터에 창고를 빌려가지고 자기 가구를 놔요. 자기 가구.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이케아의 쇼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쇼룸이 그래서 탄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되니까 이제 디자이너들 있죠. 협력하는 디자이너한테 또 대형 가구 사장들이 압박을 해요. 니들 쟤랑 같이 우리랑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캄프라드가 어떻게 했냐면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디자이너를 고용하게 돼요. 디자이너를 고용하게 돼. 그러면서 디자이너를 고용하니까 이케아 스타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케아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커져. 아직도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이제 압력을 넣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목재 공급사한테 이제 쟤들 주지 말고 저 새끼들 주지 말라고 목재를 공급을 막아요. 그러니까 캄프라드가 포기한 게 아니라 폴란드로 가서 더 좋은 목재를 저렴하게 해서 가격을 낮춰요. 그리고 더 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1965년에 이제 매장을 오픈해요. 이제 이케아 매장을 이제 드디어 오픈하는 거야. 오래 걸렸죠. 한 7년 만에 이제 매장 오픈했는데 너무 바쁜 거야. 사람들이 막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바쁘니까 직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저기 있으면 물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저기서 물건 가져가라고. 저기 가서 물건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케아처럼 아시죠? 이케아라는 데는 가구를 창고처럼 쌓아놓고 어디에 뭐가 있어 해서 네가 가져가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제 중간에 하나가 더 있죠. 직원 하나가 차에다가 가구를 넣는데 이 다리를 빼가지고 넣는 걸 보면서 조립식 가구를 또 생각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뭐죠? 시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뭘죠? 해결책을 찾는 거야. 해결책.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걸 우리는 시스템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케아는 오늘날 그렇게 해서 이케아가 됐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근 2017년도에 방문객 수가 10억 명이 넘었습니다. 10억 명이 넘게 이케아라는 가구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입니까? 아니죠. 오늘도 많은 거, 여러분 잘 되는 거 말고 안 되는 거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수학에서 학생들이 왜 공부를 안 할까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하여튼 한 주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케아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근성, 다음 주도 근성, 우리는 동료입니다. 파이팅!